Good morning, Bitcoin. 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0일 화요일 인사드립니다. 블록미디어 신지은입니다. 자, 어제 조금 지지부진한 시장 전해드렸었는데요. 오늘도 분위기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일단 오늘은 비트코인이 좀 조정을 더 깊게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렇다고 하락폭이 크지는 않고요. 1.21% 정도 떨어진 상황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가 하락하는 가운데 대부분의 시가총액 상위 암호화폐들 동반 하락세 보이고 있는데요. EOS 정도가 녹색불을 켜고 있고요. 대부분 빨간불을 형성하는 오늘 아침 모습입니다. 자, 일단 바이낸스를 통해서 또 실시간 가격을 확인해 보시면요. 현재 바이낸스에서는 비트코인 가격 1% 미만의 약세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체결가는 1263선에서 체결되고 있고 전 거래일 대비 0.82% 정도 하락한 선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어제와 오늘 사이의 가격 움직임 차트를 통해 확인해 보시면요. 조금은 변동성이 보였는데요. 일단 1068선까지 현지 시간 9월 9일 어제 5시경 기록을 했고 그 이후에 반등이 나오면서 현재는 1200달러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서 강하게 상승 반전을 이뤄내지는 못하고 조금 힘이 꺾인 상황입니다. 자, 비트코인 점유율은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여전히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요. 현재 69.8% 거의 70% 가까운 수치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전체 시가총액 2642억 달러 유지됩니다. 비트코인을 비롯한 상위권 12 암호화폐들 EOS를 제외하고 코인마켓캡 기준으로는 모두 하락세 보이고 있고 22위에 코스모스, 23위에 메이커가 각각 6%, 4% 상승하면서 시장 분위기와 반대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조금 내림세 보이는 종목들이 더 많이 눈에 띄고 있는 모습인데요. 거래소의 거래 동향 확인해 보시면요. BKEX와 MXC, GB.com이 상위권 암호화폐로 올라와 있습니다. 자, 16위까지는 거래량도 소폭 늘고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나라의 업비트 어제는 50위권을 유지되고 있었는데 오늘도 거래량 32%가량 늘어났지만 여전히 50위권에 머물고 있습니다. 자, 빗썸에서의 가격입니다. 빗썸에서 현재 비트코인 시세는 0.79% 하락한 선에서 형성되고 있고 이더리움과 비트코인 캐시, EOS가 상승세입니다. 그 밖에 스텔라와 트론도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업비트 가격 확인해 보시죠. 비트코인 0.71% 비트코인 1.11% 내림세입니다. 가격은 1,223만원 선에 형성되고요. 역시 EOS가 거래대금 2위로 올라오면서 2.55% 상승한 상태입니다. 코스모스 시빅, 비트토렌트, 12칩스 등이 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 시황은 이렇게 살펴보셨고요. 오늘장의 주요 뉴스들도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기대되는 비트코인 커스터디 솔루션 중 하나가 눈에 띄지 않게 출시가 됐습니다. 인터컨티넨털 거래소가 지원하는 선물 플랫폼인 벡트가 은행급의 비트코인 스토리지 솔루션인 벡트 웨어하우스를 공개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은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자, 발표 전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크게 움직이지 않고 있고 벡트의 시장이 크게 반응하지 않고 있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일단 트위터를 통해서 벡트는 커스터디 서비스인 벡트 웨어하우스가 일단은 시작이 됐다라고 발표를 한 상태입니다. 벡트 웨어하우스는 비트코인 투자로 부유층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관문이라는 게 일반적인 의견인데요. 아담 화이트 CEO는 발표를 통해서 그들이 큰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멀리하는 거의 모든 암호화폐의 저장 문제를 처리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벡트 웨어하우스가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뉴욕 증권거래소 등 세계 최대 자산시장을 지원하는 똑같은 인프라 운영 통제 보안 수준을 유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웨어하우스는 9월 23일 출시될 예정인 벡트의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운영 포털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벡트가 비트코인으로 원활하게 계약을 청산하고 결제할 수 있게 되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됩니다. 기존 선물 상품과 동등한 수준의 암호화폐 투자 경험이 될 것이라는 포부로 일단 웨어하우스도 출범을 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과 암호화폐 거래소로의 유입량 관계가 상당히 뚜렷하다라는 비트코이니스트의 기사인데요. 자, 이런 연구 결과는 델파이 디지털로부터 나왔습니다. 개인들이 차익 실현을 원할 때 일반적으로 거래소로 상당한 양의 비트코인 유입이 수반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델파이 디지털의 분석에 따르면 최근 암호화폐 거래소를 드나드는 비트코인은 감소한 상태입니다. 적어도 6월 그리고 7월과 비교하면 자 눈에 띄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이 하락할 때 거래소로의 비트코인 예치도 줄어든다는 것이죠. 그림을 보시면요. 가격이 이렇게 상승할 때는 비트코인의 예금과 인출이 모두 늘었고요. 지금은 정체를 보이면서 줄어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연구분석가인 엘리아스 시모스는 올해 1분기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는 속도가 서서히 빨라지면서 2분기까지 이미 유출 추세가 정점을 찍었다고 분석을 했는데요. 추세는 지속적으로 비트코인 매입이나 콜드 스토리지로의 전송 등 유출 쪽으로 기울어졌고요. 이 그래프에서는 파란색 선을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이 잠잠하던 2019년 3월에는 암호화폐 거래소로부터의 순 유출이 가속화됐다라는 분석입니다. 그러다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더 많은 참여자들이 시장 모멘텀에 합류하면서 인플로우도 늘고 있다는 그런 수치가 확인이 되는데요. 델파이 디지털이 작성한 1일 비트코인 누적 유입 차트에 따르면 전체 물량의 42%가 바이낸스로 넘어갔습니다. 8월에는 유입량과 유출량이 모두 미미하면서 결국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은 6월 이후 장기간에 걸친 박스권 장세 속에서 약간 지금은 하락을 하고 있는데 가까운 미래에 비트코인이 중대한 움직임을 보일 것을 델파이 디지털은 또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11,200선 밖을 넘어서면 그러니까 상승 쪽으로 넘어서면 또 다른 강력한 움직임을 위한 촉매제가 될 수 있고요. 9,400달러 미만까지 떨어지면 가까운 시일 내에 더 많은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라는 분석입니다. 중앙은행들이 금을 사재게 하는 것이 최근 금속 가격을 상승시키는 중요 요인이다. 자, 이런 하드에셋,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가치를 지닌 금속에 대한 갈망은 언젠가 은행이 탈달러화의 노력의 일환으로 비트코인을 쌓아주는 것을 보게 할 것이라는 뉴스BTC의 기사입니다. 러시아와 중국의 중앙은행들이 올해 엄청난 양의 금을 구매하는 주요 거래처로 지목이 됐는데요. 두 나라는 제재 그리고 미국과의 무역전쟁을 앞두고 지급준비금을 다양화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중앙은행들은 언제 비트코인을 금보다 더 건전한 화폐로 인식할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블룸버그의 기사에 따르면 ANG은행의 경제학자들은 중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이 앞으로 계속 금을 사재기 할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ANG은행의 한 임원은 미국과의 무역전쟁과 관련된 중국에 대한 제재 그리고 러시아에 대한 경제제재는 세계 주요 강대국들이 달러화 외에 다양한 자산으로 지급준비금을 보유하는 것을 장려할 것이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들이 이 암호화폐가 금보다 매력적인 가치 저장소다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자, 금과 비트코인을 비교해보면 우주에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금과 달리 비트코인은 일단 한정된 공급량을 갖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요. 금보다 훨씬 운반이 쉽고 보관하기 쉽고 거래하기 쉽고 감추기도 쉽다는 점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사람들이 금이 가치의 저장고로서 가지고 있는 신뢰 수준을 얻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지만요. 그것이 오래 지속될수록 더 많은 신뢰를 얻게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중앙은행이 보유고에 비트코인을 추가할 것이라는 생각은 특히 러시아와 중국의 하드에셋에 대한 굶주림을 고려할 때 가능한 시나리오다라는 기사입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SEC의 비트코인 ETF 승인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일련의 조치들이 시장에 나오고 있지만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았다. SEC 제이 클레이튼 의장의 말입니다. 현지시간 5일 CNBC와의 현지시간 월요일이죠. 월요일 CNBC와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 ETF의 출시에 따른 우려가 여전히 상존하지만 진보도 진행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밝혔는데요. 지난 11월에는 가격 조작에 대한 우려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가 어떻게 운영될 수 있느냐가 ETF 출시의 주요 걸림돌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바 있습니다. 이런 우려도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규제되지 않은 거래소를 통해서 암호화폐가 거래된다는 점에서 더 어려운 문제는 어떻게 조작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가라고 말을 했는데요. 이것이 적절한 종류의 상품이라는 것을 느끼기 위해서는 이런 어려운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SEC의 질문은 사소한 것이 아니다 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SEC가 비트코인 ETF를 승인하거나 거부해야 하는 시점 몇 주 전에 나온 것인데요. 아르카와 함께 제안서를 제출했던 비트와이즈 같은 경우는 시장이 ETF를 지원할 만큼 충분히 성숙했다는 것을 확신시키기 위해서 지난 1년 동안 많은 보고서를 발표했고요. 바네크 솔리드엑스는 시카고 옵션 거래소와 함께 제안서를 제출했었는데 2018년에 제출이 됐었습니다. SEC가 승인한 최초의 비트코인 ETF가 되기 위한 강력한 상품으로 떠오르기도 했었는데요. 이 두 ETF 제안에 대한 승인 결정이 일단 비트와이즈의 경우 10월 13일, 바네크X의 경우는 10월 18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바네크 솔리드엑스는 ETF 승인을 기다리는 동안에 SEC 규정의 면제를 받는 기관 투자자들에게 자사의 바네크 솔리드엑스 비트코인 트러스트 상품을 제공하기 시작한 상태인데요. 지난주에 발표가 됐는데 이 상품은 소매호 상품이 아니고 따라서 ETF도 아니지만 바네크가 ETF를 구축하고자 하는 것과 동일한 신탁에서 나온 것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소식은 이오스입니다. 이오스가 오늘 하락장세에서 유일하게 선방하고 있는 상위권 암호화폐인데요. 이 뉴스가 상승의 원인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지만 관련된 소식이 있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테슬라, 스카이프, 바이두의 초기 투자자인 벤처 투자가 팀 드레이퍼가 이오스 블록체인 기반의 메시지 앱인 메이크 센스 랩스 이사회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현지 시간 월요일 발표된 이번 소식은 iOS와 안드로이드에서 사용 가능한 센스닷챗의 8월 런칭 이후 나왔는데요. 드레이퍼는 2014년부터 코인베이스 그리고 레저의 자금 조달을 이끌고 정부 경매에서 3만 비트코인을 구입하는 등 암호화폐 산업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2014년 10월에는요. 3년 안에 비트코인이 만 달러에 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고 이 예측이 실현되는 것이 딱 두 달이 늦어졌다고 합니다. 이 센스닷챗은 이오스 계정으로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이메일 주소 없이 모바일 기기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하고요. 이 메시지는 공개키 암호화를 통해서 비공개 상태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드레이퍼는 분권화되는 세상 속에서 이 놀라운 응용 프로그램에 합류하게 되어 기쁘다. 메시징과 지불을 가능케 해 인간관계를 개선하는 앱이다 라고 소회를 밝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비트코인 선물 9월물이죠. CME 거래소에서 현재 1.48% 하락한 1,305달러 선에 거래되면서 현물시장과 비슷한 그러나 소폭 높은 가격대 유지하고 있습니다. 화요일장 주요 뉴스와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비가 좀 오기 시작하는 것 같으니까 우산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은 암호화폐 투자에 관한 정보를 드리기 위해 기획됐으며 특정 암호화폐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